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에게 가정 내에서 치료를 할때 장난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아이들마다 달라요. 아이들의 발달 상태나 수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장난감에 빠진 발달장애 아동들, 장난감을 숨겨야 할까요? 이러고 질문하세요. 장난감이 도움이 되는 아이가 있고 장난감이 발달에 방해가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걸 구별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강의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난감과 관련해서 제가 위험한 걔네들이 있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단이라는 거 단편적 견해가 제일 위험해요. 단편적인 견해가 이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아동 발달은 이게 종합 예술이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도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이라는 의미는 어느 한 가지 치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인간의 발달에 관여하는 인간의 삶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면들이 이게 총체적으로 결합이 돼가야 이게 정상 발달의 과정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한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자기 치료 한 가지만 갖고 계속 그걸 돌리죠. 돌리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 이게 제가 아주 공감되는 얘기예요. 정말 위험한 사람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은 절대 위험하지 않대요. 왜냐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도 아주 위험하진 않대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타인의 말이 점차 귀를 기울인다고 그래요. 근데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 권만이 오로지 진실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책을 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이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에 적용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단견, 한 가지 주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이 장난감에서도 제가 유달리 이 생각이 드는 게왜 그러냐면 위험한 생각 첫 번째로 이런 게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장난감은 무조건 치워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자폐아동이 장난감에 몰입돼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치워라 이제 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더불어서 이제 감각 추구하는 물건도 다 치우라고 그래요. 다 치우라고 해서 이게 다 치우고 그리고 사람을 볼수 있게 유도를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확장적으로 아이가 발달을 해감에도 불구하고 감각 추구하는 물건을 접하지 못하고 애가 책만 보면 책을 다 없애버린다든지 애가 장난감을 갖고는 그 자동차만 갖고는 자동차를 다 없애버린다든지 막 애가 몰입해서 갖고 노는 그 장난감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동의 지능 발달에 경험 제한이 생기면서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일정 시점이 되면 이렇게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장난감이 가지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 다음번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위험한 생각인은 1번보다 오히려 2번이 더 많아요.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뭐 발달장애들이 장난감에 빠져서라도 장난감을 더 사주고 뭐 다양한 걸더 주는 부모들이 많고 치료사나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즉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죠. 문제점은 사회성이 형성도 안된 아동들에게는 이게 몰입 강화로 작용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장난감을 갖다 다량으로 공급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즉 사회성 발달 취약 아동에게는 사회성 발달에 방해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단일한 주장들을 하는 경우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애들마다 다릅니다. 아이의 발달 상태에 따라 달라요. 언제 이것을 갖다 치우고 언제 아이한테 장난감을 줄수 있는지 되게 기준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세요. 장난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장난감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역할 이걸 이해하시는데 보세요. 긍정적인 역할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하는데
감각의 확장을 합니다. 감각의 확장. 장난감 갖다가 딸랑이 흔들게 되면 몇 가지가 있죠. 딸랑이 색깔이 움직이는 것 보면서 시각적인 되고 소리가 흔들려지고 자 손에 촉감들이 늡니다. 치발기 같은 거 같은 거 갖고 노는 경우도 감각의 확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 모든 그 헤드셋을 갖다 끼워갖고 그거 갖고 노는 것도 도구를 이용한다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 체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세계와 접하는 방법을 다양하고 더 확장적으로 하게 하는 것, 즉 감각의 확장을 만들게끔 도와주는 게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장난감은 결국은 사용하고 놀면 놀수록 지각 능력과 지적인 능력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즉 인지 발달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놀이 확장도 이루어지죠. 자동 인형을 놓고 인형놀이 병원놀이를 한다든지 어떤 상상놀이 한다든지 자동차 가지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놀이를 갖다 하기 시작한다. 이런 상상놀이가 확장되는 것은 고기능 논리성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그 아주 논리적 발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를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복잡하게 만들어낼수록 아이는 인지 발달과 지능 발달, 그 다음에 논리성 발달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장난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는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장애 치료에서 아주 꼭 필요합니다.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치료 센터나 치료하는 곳에서 보면 무조건 감각 추구하는 걸 갖다가 접촉을 방지하고 제한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아이들이 굉장히 좋게 된 경우도 지적인 발달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부정적인 역할은 또 역시 있죠. 감각적으로 중독 현상을 갖다 강화시킬 수 있죠. 하루 종일 책만 봐요. 하루 종일 바퀴만 돌려. 이런 거죠. 놀이의 단순 반복 집착을 강화시킬 수 있어서 사회성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말 부정적인 거는 제가 장난감을 보면서 발달장애 아동들에 있어서 정말 부정적인 거는 엄마와 함께하는 장난감 놀이가 장난감에 아이를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육아하는 게 힘들죠. 발달장애 아동들 갖다가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이 장난감을 주어버려서 애가 몰입하는 이 과정들 자체가 사실 그러고 있으면 엄마는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 애가 자동차를 좋아해요. 애가 정말 책을 좋아해요. 책을 하루 종일 책을 펼쳤다 펼쳤다 본대요. 이러면 이제 그걸 뿌듯해하는 이런 부모들 보면 이게 장난감에 아이를 맡겨버리는 경우에 있어서 실은 이게 정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갖다 축소시키고 긍정적인 역할을 갖다 강화시킬 수 있다면 이게 장난감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요 기준을 갖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글씨가 촘촘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세요. 발달장애 아동에게 장난감 사용이 도움이 되는 시점, 발달 시점은 언제냐? 자, 보세요. 자폐성 장애 아동에서 이제 문제점은 사람에게 관심과 흥미가 없고 사물에게만 관심이 집중된다. 아,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가 중증인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에게 장난감, 몰입되는 그 장난감을 제공하면 아이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일정 시점까지는 장난감을 치우고 엄마와 면대면으로 얼굴을 맞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중증 자폐 아이들,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런 아이들, 예? 그리고 혼자 감각 몰입만 해서 하는 아이들은 일단 치우는 게 맞아요. 예? 그 나중에 플로타임 할 때도 초기는 이 자극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그 통 민자방에 들어가서 아이아가 엄마 방만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가 엄마 볼 수 있는 거라면 벽을 빼면 엄마밖에 없는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 엄마하고 면대면 얼굴 대 얼굴을 갖다 맞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아이는 그 다음에 사람과의 놀이를 갖다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장난감을 치워내야 돼요. 자 그런데 장난감이 그러면 아동 발달이 긍정적 기여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 장난감이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놀이로 인식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책도 자기 혼자 그림 파고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책 볼까? 이랬을 때 엄마한테 책을 갖고 와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책이라는 도구 자체가 엄마하고 상호작용을 갖다 해내는 되게 유익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회성도 발달시키고 인지 발달도 시키고 학습 발달도 시키고 동시에 발달되는 유력한 도구가 되죠.
즉 책이 그 책 자체만 아니라 엄마하고 함께하는 책 이러는 개념이 애가 이해를 하거나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즉 장난감이 있어도 사람에 대한 흥미와 상호작용 유지가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기준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기준은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엄마 눈 맞춤이 능동적으로 가능해지고 능동적이어야 돼요. 애한테 엄마 눈 봐야지 눈 봐야지 눈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아닌 거예요. 애가 아무 말이 아니라 엄마 눈을 빠꼼히 쳐다보고 엄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시선 유지가 가능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애정 넘치는 눈빛으로 보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기준 첫 번째가 넘어가면 두 번째 아이들은 눈 맞춤의 기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엄마 행동에 대한 즉각적 행동 모방이 가능해집니다. 엄마의 행동을 갖다 이제 관찰하고 아이가 모방을 시작해요. 모방도 지연성 모방이어서 안 돼요. 오늘 막 따라해봐 짝짝꿍 했더니 오늘 하는 게 아니라 2, 3일 있다 혼자 짝짝꿍 한다. 이런 건 모방 아니에요. 사회적 의미의 모방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기록된 있던 걸 꺼내는 거죠. 엄마하고 짝짝꿍 하면 애도 짝짝꿍 하면서 논다든지 따라해봐 하면서 무용을 하면 애가 무용을 한다든지 행동 모방이 즉각적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시점. 이러면 아이가 엄마를 쳐다본다. 엄마를 애정 있게 쳐다본다. 엄마가 하는 행동에 자기한테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나도 따라하고 싶다. 이 욕구가 형성이 됐을 때 이때는 엄마하고의 둘 간의 관계에서만 놀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갖다가 개입시켜서 감각적인 확장, 인지적인 확장, 놀이의 확장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때가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할 때면 아동은 장난감이 있어도 엄마의 관계에 기초하여 장난감을 대할 수 있게 돼요. 두 가지 방면의 발달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든 장난감을 치우고 엄마와 대면 놀이, 신체 놀이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안정적 발달이 이루어지면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로 놀이 확장을 시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강의의 기준 주제 나왔죠. 나왔어요. 기준 첫 번째, 엄마한테 애정 어린 눈 맞춤이 능동적으로 유지되는 게 가능한 것. 두 번째, 행동 모방이 출현할 때까지는 모든 장난감을 치우세요. 그리고 아이하고 신체 놀이, 아이하고 면대면하는 대면 놀이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난감이 놀이가 필요한 시점, 이어 생각해 봐야 될 과제는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좋을까? 어떻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것인가? 이거는 또 큰 주제로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딱 주제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한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장난감도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 것인가 되게 중요해서 아이의 발달 단계나 감각 상태를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단순한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면 책에서 출발해야 되고 아이가 자동차를 갖다 바퀴를 굴리고 논다면 그 바퀴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해당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가 노는 방식을 존중하면서 함께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아이가 어떻게 시작하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장난감 한 가지 가지고 충분히 상호작용을 만들었을 때 한 가지씩 늘려가야 됩니다. 왕창 또 풀어내면 안 돼요. 자, 한 가지씩 시작했는데 어떤 장난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좋아하는 장난감을 4개로 해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이 좋은 놀이로 확장을 해낼 수 있을 때 또 다른 장난감을 갖고 와서 2개를 가지고 놀고 확장을 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장난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일단은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 자신의 아이가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장난감을 치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장난감을 다시 가지고 와서 아이와 놀이를 확장해 가셔야 될 겁니다.